영상을 보고 또 어떤 분이 감동을 먹으셔가지고 서울 레고 카르트에 이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와~ 박수 일단 다들 사이 좋으시죠? 네. 이재명 할 말이 있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사이 너무 좋다고요. 네. 일단 저게 다음 부분인데 일단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한 분씩 들어가셔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평소 서운한 게 있었으면 이제 털어놓는 니가 분량 너무 많이 가져서 서운해. 아, 좀 할 말도 많고. 들어. 아야. 내 목소리 들려?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기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숨 쉬는 게 되게 편한 느낌이 들어요. 욕은 아닌데 아재 개그를 너무 쳐가지고 드립을. 적당히 쳐줬으면 좋겠어. 공간이 딱 편하게 하기 딱 좋은 공간 정도가 되는 것 같아. 소리가 되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명확하게 나서 연습하기 되게 좋을 것 같고.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저희는 좋은 점은요. 이 시간을 잘 지키잖아요, 연습 시간. 아, 맞아. 항상 일찍 와 있는 성실함. 훨씬 좋지. 좋은데. 자주 너무 너무 진지해. 좀 웃으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. 말도 약간 무섭게 하지. 약간 가끔 기죽는다고. 소리를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너무 적나라하게 들려서 실력이 당황스러웠고 음정이 이렇게 안 맞는지 몰랐고. 안녕하세요. 지금 제 뒷담화를 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 기회야. 지금 말하고 있어서 우리 얘기. 맞아. 혹시 너네는 잘 보는 인형이가? 제가? 응. 그냥 내가 쟤 맨날 아파. 아파. 나 오늘 아 맞아 맞아. 아니 최종단이 저의 아니 오늘도 아파. 맞아 원래 아파를 진짜 안 하다. 야 내가 오늘도 아이패드만 네 번이야. 어? 저 브람스 뽑아준 것만 네 번이야. 네 개째. 하연이는 약간 안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좀 더 좋게 얘기해줄 수 있는데 약간 되게 정색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가끔 기가 죽을 때가 있거든요. 어? 넌 진짜 깠어? 아니 엄청 깠어. 적당히. 적당히 깠어. 제가 연주할 곡은 파가니니의 라캄파넬라입니다. 갑자기 화장하러 가고 막 고데기도 왔어요. 네. 한나의 장점 소리가 좋아. 멋있다. 청바지를 잘 덮는다. 한나 되게 저는 애들 말 듣고 되게 안 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울려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다들 속은 시원하셨어요? 일단 오늘은 멤버의 부재라는 주제로 이제 여기서 빠지면 절대 팀이 아닌 거잖아요. 한 명이라도 빠지면. 네. 네,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 분씩 저기 관음부스에 들어가셔서 뒤 막
그냥 거기부터. 아니 그냥 거기부터. 뭘 속에 웃지 마는 거 같아. 하연이 숨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. 어땠어요? 저희가 연주할 때 호흡을 맞추는 숨들을 하연이가 다 주는데 그 너무 습관처럼 기다리다 보니까 한나가 주기로 했던 숨도 그 한나를 기다리지 않고 하연이를 기다리게 돼서 이게 아예 연주를 그냥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렸어요. 되게 외로웠고요. 쓸쓸했고 하나도 안 들려. 비올라는 뭐야? 비올라는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어떤 물질이다. 그런 게 있어? 기름하고 물을 섞을 수 있는 게 있어? 너 멜로디. 근데 제가 슈만 똑같이. 너 멜로디. 이거 신서유기 보여주고 했지. 90전? 두음전. 두음전. 안 들려. 제 팜이야. 알아. 근데 내가 파솔로 하고 있는데 아닌가? 여기 비올라 멜로디인데 너무 헷갈려요. 애들은 소리가 아예 안 들려가지고 저 혼자 솔로곡 하는 느낌이고 하필 또 권혁이가 쭉 쉬는 곳이어서 너무 맞추기 어렵고 한나의 부재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. 한나는 소중해요. 아니면 너 거기 할래? 맨 오프레스토? 너 그 여기 나온 거다. 나 들어간다. 아, 그래. 언제 봐도 이 카메라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. 플랭크를 하게 되네. 해? 해. 해? 해? 해. 어딘지 알아? 알아서 할게.
다리 아파. 저희가 연주를 하면서 첼로를 많이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더 그 표정이 없어가지고 집중도가 30% 빠진 느낌이었어요. 네. 네, 130%로 하겠습니다. 아, 그냥 M 둘죠. 아니 너가 꼭 필요하다고. 오, 생각보다 할만한데요.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. 사실 앞에서 저희가 너무 잘 맞추긴 했지만 원래 피아노 멜로디를 듣고 들어가야 되는데 피아노 콰르텟에 피아노가 없는 거는 좀 김치찌개에 김치가 없는 느낌. 이걸 찍으면서 저의 한 명씩 소중함을 알아서 더 연습할 때 넷이 뭉쳐서 더 열심히 연습할 것 같습니다. 이걸 해보니까 정말 이 콰르텟이라는 장르 자체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아 이건 콰르텟이 아니다. 팀원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. 서로 소중한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우정을 지키면서 연주를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런 경험을 사실 처음 해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근데 한 명이 빠지니까 확실히 너무 허전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희 역시도 팀원들의 부재를 많이 느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4명일 때가 낫다. 그러니까.